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위련 성근 성숙 중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근 성숙 중생이 나오고 네 번째는 성근 미소 중생이 나옵니다. 성근 성숙 중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는 정도가 뛰어난 사람을 성근이 성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불교를 배우지 않아도 불교를 전혀 몰라도 진리에 맞게 살아가고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불교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수행을 전혀 안 했는데도 이타적인 마음을 쓰고 사람이 너그럽고 또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근 성숙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는 성근 성숙 중생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 성근 성숙 중생은 화엄경으로 화엄의 경에서 말하는 수행의 계위로 얘기를 하자면 십신, 십주, 십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십신 10가지 믿음 부처님 진리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 사람을 성근 성숙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적인 소양이 전혀 없어도 성근 성숙 중생이 될 수는 있지만. 될 수는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십신의 정도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 구경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수행의 단계죠. 그 단계에서 가장 아랫단계인 십신의 단계 정도에 이른 사람을 그 정도만 이르러도 성근 성숙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의심은 하기는 하지만 의심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과 정진을 해나가는 정도의 이 정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근 성숙 중생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심으로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문을 보자면 성근이 성숙한 중생,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이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연법에 마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연은 제가 옆에다가 설명을 붙여놨는데 마연은 대승을 말하고 마연은 중생심을 말합니다. 마연은 중생심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기는 안 나오나요? 마하연은 중생심을 나타냅니다. 중생심. 그리고 그 이제 불교 여기 귀신론식으로 말하자면 법을 나타내는 거죠. 법. 대승을 나타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하연은 대승이면서 마하야나라고 해놨죠. 대승이면서 그러니까 소승 대승의 대승이 아닙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대승이 아니고 대승은 중생심을 가리키는데 중생심 속에서도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타심을 대승 그 마음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큰 수레에 태워서 자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승이고 중생심이고 그게 마하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하연은 중생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타심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하연법에서 그 이타전의 이타심의 마음의 어떤 힘을 작용해서 감인불퇴신고로다. 감임이라는 말은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감당하고 견뎌낸다는 말이에요. 견뎌낸다는 말이에요. 감당해서 대승의 믿음,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타적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퇴신고라고 하잖아요. 불퇴라는 것은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중생을 어떻게 구제해? 내가 어떻게 이타적인 행위를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타심, 중생심을 믿지 못하고 물러나는 거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하겠어. 아유 불교는 나에게 적용되기에는 너무 힘들어.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고 하고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물러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러나지 이런 마음들이 물러나지 않도록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재적 이타심이 나에게 있고
그 이타심으로 나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익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대승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대승 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금강경에도 나와요. 하담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열애에 가장 높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말인데, 한글로 하자면 어떻게 열애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그 가르침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러한 가르침을 감당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대승을 위해서, 금강경은 최상승자, 대승자를 위해서 살한다고 얘기해서, 소승의 법을 위해서,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금강경은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거기도 하담이라고, 어깨에 짊어진다는 표현을, 담자가 어깨에 짊어질 담자거든요. 여기서도 감임이라는 말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피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명감으로 이타적인 마음을 지속해서 유지해서 나아가고 중생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안락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불교를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라는 의미죠.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성근 미소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 기신론은 불교를 아는 사람에게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서 물러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대승 기신론을 짓고, 성근 미소 중생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불교를 잘 모르고 또 기신론에 나오는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승 기신론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성근이 아주 적은 중생으로 하여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역량의 차이예요. 역량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듣고도 수학의 미적분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7살짜리가 수학의 미적분을 푸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못 풀어요. 수학이 제일 쉽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리가 제일 쉽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더 절망적인 건 7살짜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의 난제들을 풀어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그 주어진 지적 능력이 다른 거예요. 이해의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그럼 미소 중생들을 위해서, 자, 근데 그 사람들은 미소 중생이기 때문에, 성근이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이해도 없고 또 지적인 이해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서 외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대승기신론을 읽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습 신심고라, 신심을 닦아서, 자, 나에게 신심이라는 의미가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내재적 이타심이, 그 중생심이라고 하는 내재적 이타심이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신심이에요. 그걸 믿게 해서 닦아 익히게 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서 작용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표를 보십시오. 이 미소 중생이 해야 되는 수행의 방법은 뭐냐? 이 미소 중생은 1. 현시정의에 나오는 그 표를 좀 봐주십시오. 해석본 가운데에 현시정의에 나오는 심진여문, 심생멸문, 그리고 두 가지의 진여, 이종진여와 염정생멸, 염정훈습,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성근성숙 중생은 부주에 대한 신심, 십신위에 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시정의를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그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근 미소 중생은 어떻느냐? 이걸 현시정의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인 증명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이 현실, 이거 미소, 성급 미소 중생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거기 나와 있죠. 수행 신심분에서, 수행 신심분에서 사신, 오행, 육념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신은 뭐냐? 진여를 믿어라. 부처님에 대한 진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믿는 것. 그게 사신 가운데 네 가지 믿음의 대상이 되죠. 사신은. 그리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청정하게 수행하는 승가를 믿는 것. 이게 사신이에요. 이것만 믿어도, 이것만 열심히 믿어도,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습신심이 된다는 거예요. 수습신심이. 자기에게 있는 내재적 이타심으로 그것을 자기 삶에서 발현시키고 작용시킬 수 있는 힘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오행도 가능해요. 그러면 나는 부처님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고, 진여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주는 스님들도 믿을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 무형의 대상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스님이라고 하는 존재만 보여지는데, 스님들도 믿을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어떤 그 믿음의 대상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행은 뭐냐? 보시하라. 계율을 잘 지켜라. 청정하게 살라는 말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좀 참아라. 인욕하라는 거예요. 인욕. 그리고 정진하라. 진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나서 나는 이 정도 공부했으면, 여러분이 어디예요? 불교 대학이에요? 불교 대학 중 공부했으면 나 이제 불교 공부 그만해도 되겠어. 이렇게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진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나 불교 공부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 아유, 나 이제 불교 수행 좀 그만해도 되겠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오던 공부와 봉사와 기도와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다른 삶이 펼쳐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해오던 공부와 수행과 기도들을, 봉사 이런 것들을 지속하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정진이에요.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한다. 그렇게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나의 수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진해야 되고,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올 텐데, 또 끊임없이 나를 고요하게 하는 수행 방법, 지와 관을 닦아야 돼요. 지관은 두 말이 합쳐져서, 지는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고, 관은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는 나에게 있는, 사마타는 나에게 있는 정서적 분노들, 정서적 번뇌들이죠. 분노, 뭐 욕망, 뭐 울분, 뭐 이런, 또 기쁨,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기쁨도 번뇌가 돼요, 여러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멈추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너무 분노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조절하는 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직관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위파사나 수행은 나에게 있는 어떤 나의 심리 상태를, 나의 행동, 어떤 요령, 행동하는 패턴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끊임없이 관찰한다는 의미로 관이라는 의미를 써요. 그래서 이걸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함께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 뭐냐? 명상이에요, 명상.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은 명상이에요. 명상. 근데 이제 명상을 참선, 참선은 사마타 수행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집중 수행이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내가 그렇게 전문적인 방법으로 하기에는 내가 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15분, 20분, 뭐 30분 내외로 명상을 하는 것도 이 지관 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명상 수행은 요즘 그 앱에 가면, 앱스토어에 가면은 명상과 관련된 어플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거기서도 요령이나 방법들도 알려줘요. 명상할 수 있는 알려주고, 조금 더 깊어지면 시간을 좀 늘려도 되고 하니까. 자, 그런 방법들이 이 다섯 가지를
내 삶에서 실천하면 선근 미소 중생이라 할지라도 수습 신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이타심이 발휘되어서 내 삶이 자 변화하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너무 힘들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육념이에요. 육념. 자, 일념으로 염불하라. 극락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염불하라. 이렇게 해도 나에게 있는 이타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습신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상해요. 우리는 대부분 성근 성숙 중생이 아니에요. 성근 미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들을 여기 나열해놨단 말이에요. 네 가지 존재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믿어라. 다섯 가지 수행의 덕목들을 실천해라. 그리고 육념, 여섯 번째는 끊임없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건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건 염불을 해서 내 마음을 순화시켜라. 그렇게 되면은 수습신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논을 지은 다섯 번째 이유는, 오자는 시, 위시 방편이라. 방편하여. 자, 방편을 보여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보여서, 나에게 있는 이타적 마음이, 중생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보이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소악업장하고, 자, 나쁜 업의 장애를 없애고, 소악업장. 내가 습관적으로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죠. 이런 나쁜 습관들은 대부분 악업을 만듭니다. 나쁜 습관이 남을 해친다는 표현보다는 남에 대해서 계속 어떤 불평과 불만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평가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업을 지을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심지어 저 사람이 저기 가면 나 안 갈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탁 끄면 되는데 관심이 안 꺼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 부업이라고 하는 악업을 지어요. 입으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점을 말하는 거죠. 나쁜 점을 말. 그렇게 해서 악업이 계속 증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악업들이 딱 정지가 되어야 돼요. 남에 대한 시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지가 되면 나쁜 업의 장애가 소멸시킨다는 거죠. 그걸 없애고 선호기심, 나에게 있는 그 마음을 잘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뭐냐? 나에게 있는 이타심을 잘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타심이 손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휘가 되려면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 남을 욕하고자 했던 마음,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리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마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탐욕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점점 소멸시켜 나가야지 나에게 있는 이타심이 잘 보호되어서 새싹을 키우듯이 봄에 씨를 뿌려놓고 새싹을 키우듯이 끊임없이 나의 이타심이 성장하도록 물을 주고 햇볕이 들어오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걸음을 주고 키워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잘 보호한다는 선호기심이죠. 그러니까 선호한다는 것은 잘 보호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이를 방치해서 밖에 나가 있다. 아이에게 위험이 닥치죠. 아이에게 위험이 닥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끊임없이 갓 태어난 아이가 3살, 4살이 되도록, 3살, 4살이 뭐예요? 평생이지 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이게 이제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위험하지 않는지,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지 않는지. 그냥 그거예요. 우리의 이타심도 이와 같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원리치만이라. 자, 나의 그 악업을 일으키는 치만,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 악업으로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상태를 어리석고 교만한 것으로 대표를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악업을 증장시키는 것은 탐욕.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리석음, 분노.
치, 치죠. 치. 탐진치와. 그 다음에 만. 교만함이 여기 만이죠. 만. 의, 의심. 그리고 견,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 이 여섯 가지가, 를 대표해서 어리석고 교만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악업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결과적으로는 출사망고라. 자, 사악한 그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 사악한 그물이라는 것은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아까 전에 탐진치 만의견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분명히 잘못된 악업을 짓고 그 잘못된 악업이 그물처럼 얽혀요.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는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들어가면 왜 못 빠져나와요? 촘촘한 그물이 쳐져서 물고기가 나올 수 없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어서 사람한테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잡히잖아요. 먹히잖아요. 그것처럼 악업의 연속, 악업이 겹치고, 탐욕스럽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고, 또 거기다가 교만하고, 거기다가 의심도 해요. 거기다가 또 잘못된 견해, 아주 독선적인 견해, 진리에 어긋나는 그런 견해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는 일마다 악업이에요. 하는 일마다 선업이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하는 일마다 악업이니까 악업의 그물이 계속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숱한 악업의 그물에 엮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업의 그물 내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을 짓는 이유는 그와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악업의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을 보이겠다는 거죠. 육자는 위시 수습지관이라. 자, 아까 전에 이제 지와 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수습지관, 지와 관을 닦아 익히는 방편법을 위시 보이기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는 거죠. 자, 내가 내 삶을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신 분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잘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 부모님, 내 가족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요. 여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은. 그런데 이 지관의 방법은 남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살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보살피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기 돌봄을 좀 해야 돼. 자기 돌봄, 자기 어떤 내 마음의 상태를 보살피는 시간이 이 지관을 하는 수행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와 관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닦는다는 의미는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나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라고 하는 지, 관, 뭐 비파사나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나의 실상, 나의 행동 패턴, 내 마음의 쓰임, 씀씀이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서 대치, 범부, 이승심, 과고라. 자, 대치라는 것은 수정한다는 거죠. 수정. 그것을 벗어나고자 그 오류를 이제 수정하죠. 견해를 수정하든지 뭐 나의 패턴을 수정하든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느냐? 범부 이승심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의 마음, 욕망으로 가득 찬 중생심으로 가득 찬 범부의 마음과 이승은 성문영각, 그러니까 성근 소승의 마음이에요. 성문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기의 수행 정도에 만족하는 수행자를 성문과 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뭐 사성제를 듣고 깨닫고 뭐 12연기를 듣고 깨닫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고 여러분이 다 아실 거니까 범부와 이승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욕망으로 가득 찬 중생 또 이승은 불교를 조금 알지만 자기 수행에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를 수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논서를 짓는다.
일곱 번째는 위시 전념방편이라. 방편하야. 자, 일곱째는 오로지 염불남,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수행신신분에서 육념이라고 했습니다. 하, 이제 귀신론 원문에 가면은 이제 나와요. 수행신신분에 가면 나와요. 앞에 쭉 이제 현시정의를 설명을 하고, 일심을 설명을 하고, 현시정의를 설명을 해요. 다 이제 생멸물과 진여문으로 나누어지고, 생멸문에는 여실공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불공이라는 게 있고, 쭉쭉쭉 설명.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진여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열 거냐. 한쪽에는 진여문이 있고, 나의 이타적인 마음을 쓸 수 있는 문이 있고, 한쪽에는 나의 중생심을 오롯이 쓸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중생심의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거예요. 또 마명고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거예요. 불교는 이 생멸문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고통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한번 보라 하고 고통의 세계를 쫙 펼쳐줘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고통이 어디에 원인을 두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통의 생멸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중생심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진여문, 이타심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딱 단번에 알아듣고, 아, 나는 저기에 가면은 내가 고통을 당하겠구나. 고통 속에 내가 나를 방치하는 것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진여문을 열고 이타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진여문으로 못 가는 사람을 위해서 수행신신분에서 미소중생을 위해서, 성금 미소중생을 위해서 수행신신분의 이 사신, 오행, 육념을 위해. 자, 귀신론의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 이비문에 가보세요. 그 아까 그 표를 보세요. 일심이 있고 이문이 있어요. 일심은 마연, 중생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마연이라고 하는, 대승이라고 하는 중생심이 있다. 딱 있어. 얼마나 일목요연해요. 딱 정의를 내리고. 이문이 있어요. 그럼 너는 이 일심을, 너에게 있는 그 한 마음, 그 이제 중생심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맙시다. 어쨌거나 너에게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할 거냐, 어떻게 작용을 시킬 것이냐 라고 물어요. 두 가지 문이 있다고 제시를 해줘요. 이문이 있어요.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 진여문은 기타심을 쓰는 것이고 생멸문은 중생심을 쓰는 것이다. 아니, 난 드라마틱한 게 좋고 나는 버라이어티한 게 좋으니까 난 생멸문으로 갈랍니다. 가세요. 가가지고 개고생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지가 선택한 건데 가세요. 저 카메라가 찍고 있어서 제가 참 이 말은 꼭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카메라가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아, 생명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난 진영으로 들어가겠다. 진영으로 가라. 그래서 이문을 말합니다. 3대가 있어요. 3대. 1심, 2문, 3대, 4신. 수행신신신분에 가서 4신, 5행, 6념. 귀신론의 수학적인 구조예요. 1심, 2문, 3대, 4신, 5행, 6념. 3대는 뭐냐? 이 1심을, 우리의 1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을, 자, 근본체가 있고, 이 1심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한 마음은. 근원적인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어떤 형상적인 면이 있고, 마음의 작용적인 문이 있다. 그래서, 체, 상, 용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밝힙니다. 그래서 3대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큰 요소가 되죠. 그래서 3대라고 밝힙니다. 1심, 2문, 3대, 4신, 5행, 6념. 이거는 귀신론을 배우는 사람들이 공식처럼 외우는 거예요. 공식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심이 있고 두 가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3대가 있고 사신이 있고 네 가지 믿음의 대상이 있고 1심 2문 3대까지만 해도 성숙 중생은 단박에 알아들어요. 성근 성숙 중생들은 그렇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1심 2문 3대의 내용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와 같이 살면 되는 것이고 성근 미소 중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신 네 가지 믿음의 대상을 굳건히 믿어라. 오행. 자, 구체적인 실천의 행을 해라. 보시지게 인욕 정진 지관 수행을 하라.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하기 어렵다. 이것도 힘들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은 오로지
전념 육념이라고 전념으로 염불하라. 그렇게 해도 자 나에게 있는 이타적 너에게 있는 이타적 마음이 발현되고 선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실천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 7자는 전념 방편으로 자, 전념이죠. 전념. 이 전념이라는 것이 염불이에요. 염불. 부처님의 명호를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염불하는 방편을 내보여서 위시해서 생어 불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자 보세요. 승만경에 보면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접하고 승만 부인의 엄마와 승만 부인은 엄마와 아버지 덕분에 그 파사이 왕과 위제이 부인일 거예요. 고설라국에 그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공주였는데 이제 어떤 나라에 시집을 가서 승만 부인이 되죠. 이제 승만이라 이게 본명이 승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되는데 너무나 절실히 믿게 되죠. 부처님, 엄마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됩니다. 신심을 가지게 되고 부처님 앞에서 세 가지 원력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원력이 뭐냐? 어디에 태어나건 어느 세상에 태어나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불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원력이에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딸 취직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대체적인 원력이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뭐 재판에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소원이죠. 그런데 이것 이전에 정말로 내가 불자라면 이와 같은 원력을 승만 부인처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태어나건 우리가 이번 생에 단박에 깨달아서 정말로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원력이 사실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 태어나겠다 하는 원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또다시 다른 어떤 상태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평소의 기도나 원력 가운데에 항상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원력으로 제1 원력으로 좀 여러분이 서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생어불전이라는 말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상태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장이 되느냐? 적어도 지옥, 아귀, 축생, 사막도에는 태어나지 않아요. 지옥, 아귀, 축생이라고 하는 사막도에는 태어나지 않아요. 최소한 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삼선도에 태어날 수 있어요. 수라는 우리가 뭐 잘못 표현돼서 막 싸우는 데인데 사실은 불법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아수라예요. 아수라. 그러니까 수라나 아수라의 세계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욕망이 사라진 천상 세계나 이 세 가지의 어떤 세계를 비록 윤회를 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육도 윤회 가운데에 삼선도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그런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원력을 여러분이 조금 수정을 하셔서 하나 추가를 하시는 것도 물론 우리의 가족, 건강, 뭐 행복 다 좋습니다. 그걸 다 기원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를 추가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오로지 염불을 열심히 해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곳에 태어나서 자 필정 불태 신심고라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는 신심이 있게 되기를 있게 그 신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대승기신론을 짓습니다. 여덟 번째는 위시 이익 하야. 자, 이제는 구체적인 이익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권수 이익분의 내용하고 똑같죠. 이익을 보이겠다. 이 어려운 공부를 해서 뭐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있어요. 우린 또 이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익은 우리만 좋아하느냐? 부처님도 좋아해요. 부처님도 좋아요. 아, 부처님이 좋아하니까 부처님이 딱 하는 말이 모든 일체 중생의 이익, 이익이 중요하다는. 우리는 불교에 와서 반드시 이익을 얻어가야 돼요. 그 이익이 뭐 어떤 이런 경제적인, 금전적인 이런 이익이 아니고 내 삶이, 내 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작용되는 이익, 작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되는 그런 이익을 반드시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덟 번째는 이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수행고라. 이 논서에 맞춰서 수행을 하면, 아니, 논서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의 목적을 얘기했고, 논의 주제를 얘기했고, 그 주제에는 증명이 있고,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증명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수행 방법을 얘기했으면 그 수행에 따라서 수행했을 때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권수 이익뿐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수행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수행의 방법을 또 수행의 이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 유, 여시 등 인연으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연, 예, 이유죠, 이유. 이와 같은 이유로 소위 조론이라. 자, 이 그 대승기신론을 짓는 것이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수업을 좀 더 해도 저는 좋은데,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좋은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한 분만 대답을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대답을 안 하셔서, 한 분만이 대표하시는 걸로 알고. 자, 두 번째는, 문화, 또 이제, 마명보살이, 자, 그 자기가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문수바라 중에, 자, 그러면 이 논문은 부처님께서 말씀, 이미 편집되어 있는, 이제, 마명보살은 AD 100세기에서 16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결집이 된 상태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3차 결집 때 경전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 율장, 논장이 문자로 기록돼요. 문자로 기록돼요. 근데 이제 지금 마명보살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경전이 성립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명보살이 후대의 사람들이 또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뭐한, 아,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그 수많은 경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설법이 되어 있는데 왜 구차스럽게 또 당신이 이와 같은 번거롭게 이 논을 또 짓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문알 수다라 가운데에, 긍정 가운데에 구유 차법 이어는, 자, 이와 같은 가르침, 내가 지금 이 논을 지어서, 이 논서 논문을 지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여덟 가지 인연에 부합하는, 합당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경전들이 이미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차법, 구유 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서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에 맞는 것들을 구유, 갖추고 있는 경전들이 많이 있는데, 하수 중설. 왜? 중설이란 말은 거듭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느냐. 응? 하필이면 또 이걸 또 이렇게 어째서 이와 같은 일을 또 하고 하느냐. 다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 주겠다. 수다라 중에 이 네 말대로 질문하는 당신의 말대로 경전 가운데에 있다. 내가 이 논을 짓고자 하는 이유와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 답변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수요 차법이나 이 경전 차법은 이 논서죠. 이 논서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 하더라도 이 중생 근행 부등이라. 그런데 자, 중생의 근기와 금주 수행이, 행은 근은 근기입니다. 근기. 어떤 능력이죠. 중생이 이해하는 수준에 따른 능력이죠. 행, 수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행의 차이가 있어서 부등이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중생들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그 자질적인, 기질적인 능력도 다르고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된 수행의 정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부등이라는 건 동등하지 않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수해 연별이라 내가 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고자 근기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아까 전에 성근 성숙중생이죠. 근기가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성근 미소중생이죠. 그런대로 이해시키고자 이 논을 짓는다는 거죠. 소위 열애제세에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는 중생이근이라 중생의 근기가 아주 영리했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고 부처님이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세상이죠.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좋은 설법을 들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부처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만 듣고도 부처님의 수행 방법을 조금만 지도를 받고도 깨달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해를 하고 깨달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능설지인이라 부처님이 설하는 법문을 설하는 부처님도 능설지인, 능설지인이라는 것은 설법하는 주체인 부처님을 말하죠. 자, 부처님도 색심 업승하야 어떤 부처님의 형상, 부처님의 형상 또 심이니까 색은 부처님의 형상이죠. 부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심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마음이죠. 부처님의 형상이나 형상을 보고 부처님의 마음 씀씀이 부처님이 마음으로 설법을 하고자 하는 것을 딱 간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업이수승에서 악업을 짓지 않고 항상 선업으로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나?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청정하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에 항상 의심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설사 지금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저 말이 사실일까? 저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라고 저 말을 하지? 나는 못 믿어.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수승하지 못한 거예요. 업이 뛰어나지 못한 거예요. 남을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남을 의심하고 나쁜 습관으로 악업을 짓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업이 수승한 사람, 업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씀씀이나 형상이 다른 대상을 보고 왜곡해서 오해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음일연이라 부처님이 원만한 음성으로 부처님은 원음으로 설법한다고 해요. 원음이라는 말은 자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근기가 미소한 사람들, 성근이 미소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법을 한다는 거예요. 특이한 능력이죠. 특이한 능력이죠. 우리식으로 지금 말한다면 유치원생이 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도 유치원생이 맞게 이해를 하고 유치원생도 충분히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성근 미소중생이지만 또 어떤 뭐 석사나 박사를 과정을 졸업한 아주 식견이 뛰어난 지식이 많은 이해가 깊은 그 사람들이 설법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법문을 유치원생과 대학생을 놓고 함께 설법을 하는데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방법은 원음일연이라 원음설법이라는 거예요. 유치원생도 알아듣고 대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똑같은 자리에 설법을 해도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원언인업으로 부처님이 한 번만 설법을 해도 이류 등해라 자 다른 부류의 중생들 유치원생도 알아듣고 개가 와도 강아지가 와도 앉아 있어도 강아지도 알아듣고 다른 부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부류 양란생 약대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형상 있는 것 없는 것 태란 서파 태로 태어난 거, 알로 태어난 거, 뭐 습하게 태어난 거, 화생에서 변화해서 태어난 거 이런 인간이 아닌 인간처럼 태로 태어나는 그런 중생이 아닐지라도 그런 중생들조차도 동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음으로 설법하신다는 그래서 즉 불수로 부처님이 계실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한마디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부처님이 가신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죠. 부처님이 이미 가신 지 이미 500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생존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생들의 근기와 수행의 정도에 맞게 이해를 시켜주는 논이 필요해서 나는 이 논을 지었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양열의 멸후에 자, 그래도 그러나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호유 중생, 어떤 중생은 자, 네 가지 중생의 종류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상상근기의 중생입니다. 아주 뛰어나고 영리한 성근 성숙 중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귀신론적으로는 성근 성숙 중생인데 상상 성근 성숙 중생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아주 뛰어나고 한 번만 들으면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중생들은 호교 중생은 능히 자력으로 뭐 부처님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광문이 취해자 널리 듣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부처님의 경전 율장 논장을 구해서 듣고 이해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핵심을 딱 이해한다는 거예요. 핵심을 딱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전, 율장, 논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부처님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딱 근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승의 도움도 없이 부처님은 가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핵심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호교 중생 또 어떤 중생은 여기 자력으로 이 사람은 이제 상성근 중생이에요. 앞에 첫 번째는 상상성근 중생이라면 상상성근 중생 두 번째는 상성근 성숙 중생이에요. 이 사람은 역시 자력으로 소문이 다해야 하고 조금 듣고서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귀찮은 거예요.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섭취해서 거기서 핵심만을 취하기에는 시간도 들어야 되고 자기의 노력도 들어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한 권 경전 한 권 논서 한 권 이것만 듣고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더 뛰어난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해의 힘은 조금 부족을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중근기 그러니까 상상 성근 중생 상 성근 중생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냥 성근 중생 세 번째는 성근 중생이에요. 중근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호교 중생은 어떤 중생은 무자력으로 무자식력으로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떤 스승의 도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스스로의 힘이 없어서 스스로 부처님이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서 이니 광론 이 득해자 자 광범위한 논문들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만으로는 부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내 대한 부가 설명이 논문이죠. 그 논문을 통해서 또 광범위하게 논문을 보고 부처님의 경전을 해석하고 여러 천재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한 논문의 결과를 통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근 성숙 중생 정도는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호교 중생은 또 어떤 중생은 이 사람은 이제 성근 미소 중생이에요. 성근이 없는 거예요. 없고 거기다가 게을러요. 거기다가 의지도 별로 없어요. 자. 호교 중생은 부의 광론 문다 위번하고 이 사람은 지적 능력도 떨어지는 데다가 의심도 있는 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해요. 자 어떤 중생은 너무 많은 가르침은 번거롭다. 좀 핵심적인 거 없나? 근데 스스로 공부할 능력은 없어요. 남의 힘이나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입니다. 이거 락자가 아니고 소요. 좋아한다는 거죠. 여기 제가 낙이라고 해놨는데 소요로 읽습니다. 소요 총지 소문이 섭다이라.
마음으로 다라니 앞에 말한 것처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육념의 방법으로 전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불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그럼 논도 안 봐도 되고 경도 안 봐도 되고 논도 안 봐도 되고 번거롭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고 그렇지만 나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익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전념으로 염불하는 방법으로 그 번거로운 것들을 다 경률론 다 번거롭다. 나는 오로지 그냥 하나만 파겠다. 그렇게 해서 다라니와 같은 적은 문장은 적으면서도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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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마니 반메오 온마니 반메오 뭐 이런 것들 다 다라니죠. 하면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좋아해서 그때야 비로소 능취해자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종류를 네 종류로 나누어서 그와 같이 여시차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논은 짓는데 이 논을 지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위욕 총섭 열애 광대 신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었고 이 논은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광대한 의미를 관대한 가르침의 의미를 총섭하고 있다 총괄하고 있다 모든 근기에 내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원음으로 한번 연설을 해서 유치원생도 대학생도 다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열애가 뭐래한 이후에 수없이 공부를 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근기가 상상성근 중생이 성숙 중생이든 상성근 성숙 중생이든 그냥 성근 성숙 중생이든 미소 중생이든 누구라도 이 논을 따라서 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 부처님의 깊고 깊은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논을 번거롭지만 지었다. 그래서 무변이고로 자 무변이고로 부처님의 그 광대하고 깊은 가르침을 한량이 없는 뜻을 응설차론이라 무변이고로 한량한 뜻을 다 포괄해서 포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논을 지어서 설법하는 것이다. 이 논을 지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비분입니다. 이 비분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논의 주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 논에서는 대승의 법과 의의를 해석했는데 자, 이 부분을 나누면은 대승의 근거가 되는 법과 의의를 해석합니다. 자, 그걸 좀 나누어서 보면 이설 인연분이니 다 앞에서 인연분을 얘기했고 여기서부터는 이 부분을 말하겠다는 자설 이 부분이라 마연이라고 하는 데에는 마연에는 자, 앞에서 대승은 마연이라고 했습니다. 총설 유 이종하니 자, 총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두 종류가 있으니 대승이라고 하는 데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운하 유이행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나는 법이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라 하나는 법이라고 하는 중생심을 나타내고 두자는 이 중생심이라고 불리는 의미를 이유를 말하겠다 소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법이라고 말하는 것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 중생심이라 딱 이제 나오죠 중생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중생은 뭐 무슨 이 중생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중생심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심 이 중생심은 이 심에서 심은 중생심이죠. 즉섭이죠. 즉섭. 즉섭 일체 세간 출세간 법고로 일체 세간법 출세간법 법으로. 자, 세간이나 출세간에 통용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종섭 다 포괄하는 거예요. 종섭이라는 말은 포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심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어떤 공간적 한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뛰어넘어서 다른 공간으로도 갈 수 있어요. 집에도 갈 수 있어요. 마음이. 여기에만 딱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대상을 다 종섭, 포괄하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의 마음, 중생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의지에서, 이 중생심의 의지에서 마연의 뜻을 나타내 보이겠다. 중생심의 뜻을 나타내 보이겠다. 무슨 이유인가? 시심, 진여상이니 이 마음은 진여문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일심, 중생심이라는 것은 진여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타적인 작용으로, 이타심의 작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마연의 근본체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자, 이게 이제 진여문에 대한 설명이고, 이타심에 대한 설명이고, 그런데 또 이 마음은, 보세요. 시심은 생멸 인연상이라. 이 마음은 이제 중생심으로도 간다는 거예요. 중생심. 자, 진여문 아니고 생멸문으로, 생멸 인연상이라고 하는 생멸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세계로 나를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나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누구도 나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할 수는 없어요. 진여문으로 들어가서 이타심을 써라, 생멸문으로 가서 중생심을 써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능히 마연의 진여문으로, 생멸문으로 들어가서 마연의 우리 중생심의 근본, 모습, 작용, 3대가 나오죠. 앞에서 1심이 나왔고 2문, 진여문, 생멸문, 2문이 나왔고 3대, 최상용이라고 하는 3대를 나타내 보이죠. 이제 전개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돼요. 대승의 의의까지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석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봤자 한 5분이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자, 의에 대해서, 대승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여기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자는 체대라. 자, 이 중생심의 근본, 근원적인 모습, 근원적인 것을 보겠다는 거죠. 위 일체법, 진여, 평등, 부증감고로. 자, 일체법의 진여를 말하는 것으로, 일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생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체의 우리의 마음,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진여를 말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진여의 입장에서 보자면 평등해서 더하고 덜하지 않는다. 증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부터 이타적인 마음으로 진여의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는 상대입니다. 근데 이게 형상으로 나타날 때, 생멸문의 입장에서 보자면 위 열애장 구족 무량 성공덕거라. 자, 생멸문의 입장에서 보자면 열애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중생심이라는 것은 열애장을 갖추고 있는, 열애가 될 수 있는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갖추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량 없는 성품의 공덕을 구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세 번째로 이 마음이 작용하는 면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체 세간 출세간 선인 과고라고 했습니다.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에 선한 인과를 만들어내는 이타심을 작용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생심이 가지고 있는 대승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중생심이라고 불리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심이라는 것은 욕망만 가득한 그런 중생심의 입장이 아니고, 근본적인 면에서 보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여에서 평등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신비한 어떤 근본을 가지고 있고, 형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량 없는, 정말로 끝도 없는 성품의 공덕, 부처가 될 수 있는 공덕을 갖추고 있고 부족하고 있고, 세 번째 작용, 실제적인 작용의 모습에서 보자면 선한 인과를 원인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또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의 중생심이라는, 당연히 이건 이타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체 재불 본 소승고로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부처님,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부처가 되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의지, 이 중생심을 의지해서, 중생심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생심을 이타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타심과 중생심을 다, 욕망이 다 있는데 이타심을 위주로 하는 중생심이 없다면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일체 보살 계승 차법도 열애지고라. 일체 모든 보살도,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이 법에 의거해서, 승자죠. 승은 어떤 의지하다 뭐 해서
열애의 지위에 도달했다. 열애가 되었다는 말이죠. 열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중생심에 대한 분석, 중생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이런 이유로 나는 이 논을 지었고, 앞으로는 이 논을 가지고, 이 중생심을 가지고 한번 탐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도 얘기하죠. 삼세제불이, 삼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의 반야바라밀다에서 고득 안역따라 삼략 삼보리했다고 합니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떤 지혜의 결정체에 의지해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똑같이 모든 부처님, 삼세제불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심경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삼세제불의 모든 부처님도 이 중생심에 의지해서 중생심의 진여문과 생멸문에 펼쳐지는 과정을 의지해서 구경에는 끝끝내는 자 중생이 고통으로만 욕망으로만 가득 찬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이르러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주는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석뿐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승기신론 책을 좀 구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늘 수업을 충족하게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4주간의 대승기신론 수업인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게 정해진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대승기신론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